연예인들의 성형실태를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예인 매니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. 아, 예. 실제로도 연예인 지망생들이라는 걸 데뷔를 하기 전에 실제로 좀 성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어떠세요?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지망생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, 예, 만약에 이제 나이가 아직 미성년일 경우에는 어머님까지,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, 어떻게 손댔으면 좋겠느냐, 그걸 이제 직접 상의하시는 경우도 좀 있고. 되게 물론 기획사고요, 좀 틀리긴 하지만 원하는 부위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성형을 하려거나. 이 성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얼굴은 기본이고, 그다음에 가슴도 기본에 속하고,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뭘 하냐면 허벅지에 지방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종아리에 알 베겨가지고 좀 이뻐 보이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리 성형까지도 들어가고, 뭐 할 수 있는 성형이란 성형은 다 하는 거죠. 연예인들에게 성형은 관리라는 명목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. 이런 현실이다 보니 연예인과 성형외과 사이에도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 만약에 괜찮은 병원이 있다 그러면 뭐 누구누구 뭐 어떻게 손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좋다.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. 거꾸로 전화 오죠. 누가 있느냐 좀 보자. 뭐 프로필 좀 달라. 준비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먼저 사진 보내주면 이 정도는 이렇게 손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협찬을 해줄 테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홍보 좀 해달라.